이번 경합 왜 동의하셨어요? 고준영 씨가 지면 생각하시는 일에 차질이 생길 텐데요. 어차피 공동 결정권자로 들어간 건 금천장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도의나 스승님 시선을 뺏을 것이 필요해서요. 꼬마 아가씨들의 경합날 여기 금천장이 세상에 나오게 될 거야. 그럼 누가 이기든 상관없으시다는 겁니까? 그렇진 않아. 고준영, 그 아이한테 관심이 생겼거든. 성도이한테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게 뭔 줄 알아? 동물적인 육감. 그 아이 무언가 분명히 있어. 서리가 가지고 온 천상식보는 처음부터 가짜였다. 금천장을 담근 거 보면은 아마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. 그럼 이 하나는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? 조희. 드디어 나타나실 겁니까? 아니,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. 이 천상식보는 죽기 전에 같이 살았던 준영이한테 남긴 거야. 그래서 스승님이 그 아이를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 천상식본 처음부터 그분 거 아니었어요. 천상식본하고 고준영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. 문제는 초희가 훔쳐간 천상식본에도 금천장의 비변은 완벽하지가 않았어. 그래서 준영이를 데려왔어. 이대로 아리랑의 맥이 끊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럼 천상식본에도 없는 비법을 고준영 그 아이가 찾기라도 했단 말씀이세요? 준영이가 담근 걸 내가 우도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. 확인해봐. 확인해보래도. 이초의 어르신이 비법을 알려줬겠죠. 금천장을 담궈서 죽어가는 초이를 조금이나마 더 살릴 수 있었던 게 준영이야. 스승님,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저희 금천장 담그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어요. 결국 그래도 찾지 못하는 금천장인데 그 아이가 찾았다는 것을 저보고 믿으라고요? 대체 왜 이런 장난을 치세요? 뭘 위해서요? 누굴 위해서요? 사실이야. 전 믿을 수 없습니다. 이제야 알겠다. 아리랑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. 스승님, 너는 아리랑보다 네 자존심이 먼저야. 아리랑은 저한테 전부예요. 시작은 그랬는지 모르지. 하지만 지금은 독선과 아집, 내 생각만 옳다고 버티는 고집스런 여인밖에 안 보여. 어차피 지금 아리랑 명장은 너니까 네 마음대로. 네, 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놓고 갈게요.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진짜 이상하네. 뭐가? 아,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불편해? 아니, 심심하다고 나 요리할 때 옆에 있는 거 싫어하잖아. 야, 그건 네가 나랑 안 놀아주니까.
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마까지 메고 봉사하잖아. 다음엔 뭘 도와드릴까요, 셰프? 주방 냉장고에서 연근 좀 갖다 주겠나? 예스! 바람처럼 다녀오겠습니다. 냄새부터가 아주 예술입니다. 주방장님한테 허락 받았는데요. 쉬는 날 주방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친구 집에 얹혀 살아서요. 연습하기가 좀 그래서. 믿어야 해. 금천장 비법 그 아이가 찾아냈어. 거짓말. 날 잊어버렸니?